새꼬챙이처럼 내리꽂히는 불볕화살. 가마솥 같은 여름 한낮에 온몸 열어 태우고 싶다. 윤수천 시인의 여름 속으로라는 시입니다. 자결하는 태양을 보고 있자면 정말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죠. 무더위를 피하려 모두가 애쓰는데요. 얼음으로 유혹하는 달달한 빙수도 먹어보고 물장구를 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하지만 꿀 같은 휴가가 악몽이 되면 어떨까요? 안전한 휴가를 만드는 기술을 찾아 떠납니다. 광안대교가 훤히 보이는 광안리 해수욕장.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물 위에 둥둥 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네요. 여름휴가는 역시 바다인가 봅니다. 모두가 즐겁게 보내는 시간. 한쪽에서는 매 눈으로 살피는 안전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물에서는 쉽게 지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 밀려왔다 금세 바다 쪽으로 빠지는 이알류에 휘말려도 큰일이죠. 사고가 나면 구조요원이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경찰 임명구조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에 빠진 이를 안심시키는 게 중요한데 놀란 마음에 구조요원을 꽉 잡으면 둘 다 수영을 못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긴 구명튜브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죠. 실험자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지네요. 잔뜩 지쳐서 나오는 실험자와 구조요원. 실제 사고였다면 정말 아찔했겠죠? 이제 살려고 지푸라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도 장비 없이는 구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구조 장비의 가능성을 열어줄 오늘의 주인공. 해양 인명 구조 로봇을 소개합니다. 충전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충전 하나인데 연구원이 구조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보통 이렇게 빼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댑터는 따로 없는 게 아니고. 어댑터가. 사용법이 간단해 구조요원들도 금방 이해하네요. 기본적으로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된 것 외에도 구조 로봇은 원격 조종을 통해 움직입니다. 리모컨 수신기가 조종기의 신호를 받아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고 변속기는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하죠. 보니까 안에 소금기 끼고 이러면 다시 또 물이 원활하게 나오거든요. 한 번씩 물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로봇의 주 무대인 물. 그러나 가장 큰 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겹의 방수를 했는데요. 덕분에 첫 번째 통에 든 배터리도 두 번째 통에 든 기계 내부도 꽤 안전합니다. 네, 로봇에 가장 내세울 만한 점은 소형 워터 젯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배는
프로펠러가 외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익수자가 보트를 잡았을 때, 로봇을 잡았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워터젯 형식으로 제트스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물을 쏴주는 그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사람의 안전을 꼼꼼히 고려한 로봇이죠. 구조 로봇은 가벼워서 성인 한 명이 들 수 있고요. 뺀게 시동 거는 거죠? 붙어있는 자석을 빼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바다를 향해 힘차게 던지면 끝. 마치 돌고래가 춤추듯 바다를 가로지르네요. 한시가 급한 상황.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 방향을 잡는 로봇. 물 밖에 있는 사용자가 원격 조종 장치를 작동하면 로봇은 목표 대상의 품으로 정확히 들어갑니다. 아직 로봇은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지만 사람이 붙잡고 버틸 수 있는 큐브 역할을 하죠. 그 사이 구조요원들이 와 물에 빠진 사람을 육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죠. 사람의 손길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을 피하려면 구명 장비는 절실합니다. 로봇 또한 원격 조종으로 운전해 육지로 돌아오게 하면 임무는 끝납니다. 일단 물에 잠깐 있었는데도 굉장히 춥고 또 구명조끼가 있었는데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빠져있는데 1분 1초가 급할 때 인명구조원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으니까 구조대원이 도착해서도 좀 더 신속하고 좀 침착하게 구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의 파수꾼이 될 인명 구조 로봇.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데요. 양식장 같이 물에 작업장이 있는 경우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해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 위에서 감시할 눈이 필요한 이유죠. 일단은 뭐 양식장이라든지 양식장에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저기 뭐 양식장 주변에서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제 훼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훔쳐가시는 분들 그런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군이라든지 경계가 필요한 기업체라든지 뭐 이제 보안을 필요로 하는 뭐 바닷가에 근접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경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구조 로봇이 빛을 발할 곳은 재난 현장일 텐데요. 통상 헬리콥터나 배가 현장에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에 로봇을 실은 후 바다에 떨어뜨리면 보다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죠. 로봇은 강한 파도에 뒤집어져도 0.5초 만에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구조요원도 위험해지는 바다에서 참 든든하겠죠? 구조로봇에 카메라와 스피커를 달아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은 로봇에 장착한 카메라로 담은 전경인데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군사 작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배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영상을 보면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뭐 눈으로 보고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드니까 저희가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만 봐도 이제 부표 인근 지역으로 뭐 헤엄쳐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지금은 이제 해안 경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여기서 뭐 확성기 메가폰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방송 장비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으면 저 구조 로봇을 보내서 이제 부표 위험 지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진 외국인이 많아져 관리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물귀신 작전이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물에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도 구하려는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입욕객들이 남자분들이 수영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안전선 밖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간혹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힘이 빠져가셔가지고 저렇게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야간에 음주하시고 수영을 해가지고 구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업성이 없어 해양 구조용 장비 개발은 미미한 실상입니다. 하지만 매년 휴가철마다 악몽은 되풀이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겠죠? 아직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위기를 기회 삼아 재난에 대처할 기술 개발에 힘썼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안전, 또 안전을 명심해야겠죠.